하모니는 빠르고 저렴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시초인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3세대 메인넷, 최근에는 레이어 1으로 불리는 플랫폼들이 지분 증명 방식 등의 합의 메커니즘과 샤딩 등의 기술을 탑재하여 이더리움의 대체제가 되기를 노렸고, 그중 다수가 이더리움 가상 머신, 즉 EVM의 호환성을 제공하며 이더리움용으로 개발된 DApp들이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DeFi와 NFT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후에는 이더리움 레이어 2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하모니는 특이하게도 방금 언급된 내용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하모니는 샤딩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지분 증명 방식 네트워크이며 EVM 호환성이 있는 레이어 1 네트워크이지만 이더리움 등 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레이어 2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는 1000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탈중앙화 네트워크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 합의 알고리즘 기반이며 EVM 호환성을 제공하기에 솔리디티로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고 메타마스크 등 이더리움용 도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빨라서 블록 타임과 블록 파이널리티가 2초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송 수수료는 1센트 이하로 이더리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모니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FBFT라는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많은 지분 증명 방식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PBFT 방식에서 노드 간 통신 복잡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한 FBFT는 하모니 특유의 샤딩 기법과 함께 2초 블록 타임, 2초 블록 파이널리티를 가능하게 하는데, 하모니 팀은 하모니 프로토콜의 샤딩은 상태, 네트워크, 그리고 트랜잭션 총 3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모니는 독립적인 레이어 1 프로토콜인 동시에 타 레이어 1 네트워크의 레이어 2로서 동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하모니가 양방향, 무신뢰, 즉 트러스트레스 방식으로 타 네트워크와 브릿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하모니 측은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 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레이어 2로 동작하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의 디파이 진입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모니 네트워크의 고유 자산은 1으로 POS 스테이킹을 통한 블록 보상 획득, 전송 수수료와 저장 수수료,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에 필요한 가스비,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표권 획득 등에 사용됩니다. 2022년 초 하모니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과의 무신뢰 브릿지를 발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느리고 비싼 이더리움 중심으로 많은 브릿지들이 연결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시장에 하모니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